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에 만들어 볼 북커버 디자인은요, 질문을 디자인하라라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일단은 질문이라는 뜻이니까 물음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물음표 안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사진 이미지를 넣고요. 그리고 색상들을 넣어서 오버랩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보통 북커버는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사이즈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이즈가 얼마인지 보려면은 상단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픽셀로 되어 있는데 북커버는 인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161에 237 해상도는 지금 인터넷으로 제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72로 해놓긴 했는데 출판용은 300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예, 그냥 제가 똑같은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더블리케이트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파일에서 뉴 선택해서 원하는 사이즈를 직접 만드시면 될듯 싶어요. 그러면 상단에 네임바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더블리케이트 하게 되면은 복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책 제목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디자인하라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복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걸 복사가 했어요. 그리고 얘는 눈을 이렇게 가려두고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다 이렇게 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놓고 보면서 하나하나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레이어는 이렇게 밑에다가 옆에다가 놓고 보면서 작업을 해줄게요. 일단은 백그라운드는 흰색이네요. 그죠? 흰색이니까 그냥 냅두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물음표가 좀큰 물음표. 물음표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일단은 제가 타입 툴 툴박스에서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캠퍼스에다 클릭 그리고 키보드에서 물음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가 되게 작네요, 보니까. 제가 글자를 일단은, 좀 크게 해주고, 색깔을 검정색으로 일단은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줄까요? 물음표. 네, 일단은 크게 해주고, 그리고, 서체. 물음표의 서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서, 그래도 이게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명조체네요, 보니까. 명조체로 얘를 조금은 더 크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 더 커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한 850까지 입력을 해줬어요. 얘를 밑에다가 조금 더 놓고, 이렇게. 끝에가 조금 더 제가 잡아당겨 볼까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컨트롤 T 눌러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위치를 선점해주고, 가운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놓고, 엔터 눌러서 활성화 시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예, 블록을 잡고요. 조금 더 두껍게 하고자면은 네, 엑스트라 볼드로 조금 더 두껍게 처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치를 예, 잘 이렇게 선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음표를 제가 나눠야 될것 같아요. 나눠서 색깔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물음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쪼개려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레이어를 보시면은 T자로 되어 있죠. 타이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를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물음표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리고요, 얘를 잘라줄 텐데 일단은 제가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라도 잘 보이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다 놓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으로 검정색, 빨간색을 해줄까요? 잘 보이게 또는 노란색이나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툴박스에서 라인 툴을 선택해 줄게요. 옵션에서는 여기서 세이프 패스, 필피셀이 있는데, 필피셀 면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그 면의 두께를 선택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면은 9피셀이 되어 있는데, 예, 요 정도 두께, 9피셀이면은, 조금 더 가늘어도 될것 같아요. 얘를 제가 한 5피셀 정도로 해볼게요. 아, 요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너무 가늘어도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요 얘를 갖다가 잘라도 되고 아니면은 어차피 백그라운드가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해도 되는데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여기다가 색을 넣어서 잘라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나눠도 되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요 제가 이 물음표에다가 그냥 바로 흰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원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디바이딩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부분은 잘렸네요, 그죠? 그러면은 사각 선택도구로 요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 네, 딜리트 누르시면은 잘리는 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예, 디바이딩을 해 주시면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디바이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까요? 제가 매직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을 레이어를 추가하고, 색상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계열의 색을 선택하시고, 에디트, 필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OK 눌러 색상을 채워 줍니다. 그리고 또 물음표 레이어 선택하고 매직봉으로 그 다음 선택하고 네, 그 위에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예, 하나하나 색상을 선택해 나가도록 합니다. 레이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선택을 해갈 수 있을 거예요. 디바이딩 해놨기 때문에 색상 선택은 얼마든지 쉽게 가능하실 거예요. 시프트 키를 누르고 예, 드래그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색을 한꺼번에 선택하신 다음에 색깔을 채워 넣어 줄 수도 있답니다. 어차피 색이 여러 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요. 시프트 키를 눌러서 예, 같이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예, 매직봉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클릭 하시고 색깔을 바꿔주세요. 색깔을 바꾸고, 네, 그리고 에디트 필로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비슷한 색들을 선택을 해서 색깔을 채워 넣게 되면은 작업 속도가 훨씬 네, 빨라질 수가 있을 거랍니다. 네. 빨간색, 녹색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파란색, 녹색, 주황색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넣어줬고, 그리고, 요 부분. 이 부분은 붉은색으로 네, 에디트 필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어때요? 색을 분할해서 다 넣어줬죠? 그 다음에 얘들 물음표 안에 관련된 서류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넣어주고자 하는 어떤 분야, 경제 분야다. 그러면은 뭐돈 이미지를 갖다 넣어줘도 되겠고 또는 쇼핑 이미지다 쇼핑에 관련된 질문이다 쇼핑에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줬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미지를 어떤 걸 불러올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오픈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제 사진 폴더에 들어가서 어떤 사진들이 좋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연 이미지가 많은데, 해바라기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고, 해바라기 이미지가 열렸는데요. 굉장히 큰것 같아요. 해바라기 이미지가. 그래서 해바라기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얘를 갖다가, 픽셀로 바꿔주고, 2000픽셀이 넘네요. 그러면은 얘를 한 800으로 예, 줄여줄게요. 800으로 줄였고 얘를 컨트롤 A 누르게 되면은 전체 선택이 돼요.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놓고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붙여넣기 하는데 따로따로 영역들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재미있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매직봉으로 나는 요 부분에다가 넣어줄 거야. 그리고 에디트에서 페이스트 인투 네. 스페이스 스페셜에서 페이스트 인투 선택된 영역 안에다가
넣어주세요라는 기능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사이즈 조절해서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위치만 잡아줘도 될것 같아요. 크기 조절해주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매직봉으로 얘를 선택해주고 그리고 에디트에서 똑같이 패스 인투를 적용시키고요. 이동 툴로 위치만 예. 위치만 이렇게 다르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예, 매직봉으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네, 패스 인투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위치를 잘 잡아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연에 대한 질문을 남기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매직봉으로 선택을 해주고 에디트 네, 패스 인투 이동 툴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넣어주고 큰 영역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선택하고 에디트 패스 인투 레이어 가서 네,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레이어 선택됐으면은 매직봉으로 또 선택해 주시고 에디트 패스트 인투 이동 툴로 위치 잡아 주시고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선택해 주고 에디트 네, 넣어주고 예, 크기나 위치 잘 잡아주시고 네. 네,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레이어를 보시면은 얘를 지금 만들어진 거를 맨 위로 올려줄게요. 예, 이렇게 쭉 올려서 맨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블렌딩 합성 모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블렌딩 합성 모드에서 어떤 것들이 잘 어울지 한번 선택해서 보도록 할게요. 얘는 다큰이네요. 다큰도 나름대로 효과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멀티플라이 효과고요. 그 다음에 컬러번 그리고 레이너번 네. 요렇게 네. 하나하나 효과를 적용시킨 거를 보시면서 예쁜 거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오버레이도 나름대로 색감을 표현을 조금 해주는 것 같아요.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나하나 보면서 예, 레이어 옵션에서 색감을 조절을 해 주셔도 되겠어요. 아니면요, 얘를 노말로 두고 오파시티라고 되어 있죠. 오파시티 투명도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오파시티 투명도로 연하게 주시면은 색감이 살아있으면서 아래 이미지들을 표현해내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비슷하게 됐죠. 나름대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뻔하고 명백하고 확실함을 넘어서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타입 툴로 캔버스에 클릭. 그리고 글자 크기 적당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조체가 아니라 고딕체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자를 썼고요. 글자를 블럭을 잡아서 글자 크기들을 적당하게 맞춰 주시고요. 지금 행간이 되게 많은데 행간은 Alt 키를 누르고 Up 키를 누르면은 예, 행간이 줄어들고 다운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늘어난답니다. 적당하게 만들어 선택을 하시고요.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적당하게 만들고 이동 툴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행간이 좀 많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업 키를 눌러서 예, 행간 적당하게 넣어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예, 질문을 디자인하라 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타입 툴로 일단은 글자를 써볼게요. 질문을 디자인하라 라고 글자 썼는데, 얘는,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왼쪽 정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행간에 붙어 있는데, 행간을 쭉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글자 좀더 커도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크게 하고 이동 툴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조금 더 커도 될것 같죠? 예, 글자를 블럭을 잡고, 100이면 너무 크다. 예, 90도 큰것 같고,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두께도, 예, 좀 줄여 줄게요. 이동 툴로, 요렇게 해서, 예,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 옆에 서치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두꺼워도 될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두껍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장 두꺼운 서체로 이렇게 놔도 될것 같아요. 왜? 타이틀이기 때문에 두꺼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은 글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죠? 타입 툴을 선택해 주시고, 밑에다가 서체는 작은 글씨로 영어로 한번 하나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글자를 썼고요. 글자를 블록을 잡아서 파란색 계열로 색깔이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밝은 파란색 계열로 선택해서 OK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더 작아도 될것 같아요. 글자 크기 작게 하고 그 다음에 글자 자간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Al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라이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레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줄어들어요. 라이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더 작아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볼때말때 작게 써서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더 작아도 될것 같죠? 예, 블록을 잡아서 이렇게 예, 수치를 적당하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예, 자간도 잘 맞추어서 이렇게 예, 작게 위치 맞춰서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물어라 라고 그 다음에 또 예, 작은 제목이 있네요. 거기다가 서체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이번에는 예, 자간이 너무 벌어졌죠? 블록을 잡고 레프트 키를 누르면은 자간이 줄어들어요. 네, 이렇게 글자를 쓰고요. 얘네는 글자가 명조체네요. 고딕이 아니라 명조체로 바꿔주고요. 글자 크기도 조금 더 줄여야 될것 같아요. 글자 크기를 줄여서 예, 이동 툴로 원하는 위치에다 두고요. 좀 자간을 좀더 붙여야 될것 같아요. 자간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간 서체 색상을 검정색이네요. 검정색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조금을 예, 가는 서체로 이렇게 이동 툴로 위치를 잡아줄게요. 조금은 두꺼워도 될것 같죠? 블록을 잡아서 예, 볼드체로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맞춰두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누가 지었는지 누가 옮겼는지,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그런 부분도 써주셔야 되겠죠.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보면은, 여기서, 예, 필 매키니 지은 김지현 온 게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써볼게요. 필, 매키니 지음 김지현 옹김이라고 그 다음에 서체는 고딕으로 쓴것 같아요. 명조체가 아니라 네 고딕으로 썼고요. 그리고 조금 띄워주고 예 크기는 조금 작게 해줘도 될것 같아요. 적당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위치를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고, 된것 같죠?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 예, 로고 타이틀이긴 한데, 써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로 클릭. 아이고, 너무 작은가요? 서체가. 조금 크게 해서 예, 한국 경제
신문 붙여 쓰는 게 좋을까요? 얘네들을 이렇게 예, 붙여 써 주시고요. 블럭을 잡아서 폰트 예, 폰트를 적당하게 맞춰 주시고 이동 툴로 예, 위치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어요. 나름대로. 예. 그러면은 디자인이 거의 다된것 같아요. 보니까 예, 비슷하게 다 되었죠? 예, 보시면은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두 장의 페이지를 이렇게 놓았는데요. 한 장은 기존에 있는 디자인이에요. 요 디자인을 사진만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응용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질문을 디자인하라. 예, 어떤 질문? 한국 경제 신문이다 보니까 경제에 관련된 예, 그런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라라고 하는데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배경에 경제 관련 이미지가 있었으면은 더 경제에 관련된 그런 어떤 책자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문서만 있다 보니까 경제라는 걸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이미지가 들어갔으면은 더 경제에 관련된 그런 책자라는 걸알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만든 거는 배경이 뭐예요? 해바라기죠. 예. 그러면은 좀 자연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언뜻 보면은 자연에 관련된 질문을 하라. 뭐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 저자의 느낌이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예, 지금은 디자인을 따라하는 거에 중점을 맞춰봤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디자인을 따라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예, 굿 디자이너로 발전할 수 있을 듯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